자, 그 다음 네 번째 섹션,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3번 섹션에서 연계 메커니즘 공부를 할 때, 오류가 있을 경우에 오류 로그 테이블에 막다 기록을 해서 상세하게 분석한다, 모니터링한다, 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좀 보면, 자, 연계 메커니즘 구간별 장애, 자, 송신 시스템의 오류 발생, 전송 오류의 발생, 수신 시스템의 오류 발생 이렇게 있습니다. 구간이 있어요. 오류가 발생하는 구간. 자, 연계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송신 시스템의 역할이 이건데, 여기서 오류가 났으니까 송신 시스템의 오류 발생 구간인 거죠. 자, 코드 매핑하거나 데이터 전환, 똑같은 얘기죠. 발생을 하고요. 인터페이스 테이블 등록할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전송 오류의 발생 구간. 자, 송신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전송 형식으로 변환할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 형식으로 재변환하거나 로드할 때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송신 시스템 안에서 오류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추출이 되겠죠? 이 추출된 데이터가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이 돼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오류가 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부고요. 얘는 외부예요.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신 시스템의 오류 발생 구간은 인터페이스 테이블의 연계 데이터 로드 시 발생을 한다.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이 도착한 데이터를 이제 연계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코드 매핑이나 데이터 변환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송신 시스템 내부 아니면 전송 중에 아니면 수신 시스템 도착해서 오류가 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류 유형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연계 시스템 오류, 연계 서버 자체의 실행 아니면 송수신 전송 형식 변환 또는 IP 주소 및 포트 접속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요. 전송 과정에서. 자, 그게 이제 연계 시스템 오류고요. 당연히 연계 서버에서의 오류 로그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 로그가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오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부족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외 처리. 예외 처리가 미흡하거나, 예외 처리는 오류랑은 약간 다른데, 일단 지금은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류에 대한 처리 미흡,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코드 매핑 같이 이러한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마찬가지죠. 송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기록하는 오류 로그를 확인해서 분석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항상 그 해당 오류가 발생한 그 지역의 그 부분에 오류 로그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수신도 마찬가지예요. 접근 권한, 예외 처리 미흡,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 수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변형을 할때 발생하는 오류죠. 여기도 마찬가지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기록하는 오류 로그를 확인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를 취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송수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송신이고. 자, 왜 그러냐면 수신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도착했다면 오류가 없을 수 있는데 오류가 났다라는 얘기는 송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안 보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수신에서는 송수신 시스템에서 둘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네요. 연계 데이터 및 연계 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이다.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환하는 구조, 아니면 받아들이는 구조, 전송하는 구조가 다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변환도 안될 거고, 그 다음에, 전송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구분을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개념은 오류 로그잖아요. 오류 테이블. 이 오류 테이블은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우리가 확인하기 편하게 자, 그 다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로그 테이블,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 자, 오류 코드와 메시지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식별해서 주제별로 분류한 뒤에 오류 내용에 적절한 코드를 부여한다. 뭐 예를 들어서 2001이 뭐 무슨 오류다. 2002가 무슨 오류다. C007이 어떤 오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오류 내용은 이해가 용이하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할 수 있고요. 자, 오류 코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테이블로 관리하고 파일로 관리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요. 검색 및 참조 생성이 용이해요. 관리 대상과 메시지가 많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쓸수 있고요. 파일로 관리하는 방법, 검색 및 참조 생성이 용이하고 관리 대상과 메시지가 적을 경우에 사용한다. 얘는 많죠? 얘는 적어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접근이 가능한 경우, 많을 경우, 적을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서로를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류 코드를 부여하는 법칙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부여를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통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류를 뜻하는 단어의 첫 글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E로 시작하는 코드는, 아, 얘가 지금 오류 코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 발생 위치를 봅니다. 연계 서버에서 오류가 났으면 S,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으면 어플리케이션이겠죠? A. 자, 그래서 E, S 이렇게 시작하면은 연계 서버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류 유형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구조 오류는 F, 길이 오류는 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ES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연계 서버의 데이터 길이가 오류가 났다는 뜻이에요. 서버고 길이고 오류란 뜻이죠. 그 오류의 두 번째 항목이란 뜻이 되겠죠. 자, 위쪽에서는 프로그램이죠. 이건 A고요. 데이터 구조에 문제가 있대요. F고요. 오류는 E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거는 21번 오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테이블 설계 항목이에요. 방금 거는 코드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하는 방식. 기록 단위에 따라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대한 로그와 연계 데이터에 대한 로그로 설계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로그와 테이블에 대한 로그. 자, 그 다음에 오류 로그 테이블을 진행 로그 테이블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편의에 따라서 나눠 놓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오류 로그 테이블의 관리 요소, 오류 데이터를 추적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분석 결과에 따라 보완 후 재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자, 보완, 통합, 분리, 다 유연하게 지금 할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오류 로그 테이블의 필수적 관리 및 설계 요소, 발생 데이터가 포함된 행의 주식별자, 어떤 데이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어떤 필드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고 언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이 연계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선행하거나 후행했을 때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적을 할수 있게 더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다 뭔가의 추적을 위해서, 수정을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오류 로그 테이블의 설계 항목 및 방법. 오류 로그 테이블의 설계 결과 산출물은 테이블 정의서, 파일 레이아웃 정의서를 활용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록하는 방법이니까요. 항상 뭘 하든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용성 향상. 가용성이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쓸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이중화 기술. 이중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쉽게 백업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백업 복구. 자, 이중화의 개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두 개의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중화.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가용성. 똑같은 뜻이에요.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가용성이라는 게 평소에는 만족을 하는데 고장나버리면 만족이 안 되니까 고장났을 때도 이 가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화 기술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액티브 방식과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액티브는 활성이란 뜻이고 스탠바이는 대기죠.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액티브예요. 장애가 발생해도 하나는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액티브 스탠바이는 하나는 대기하는 거예요. 한 명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기하고 있다가 요게 문제가 생기면 요거를 액티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해복구 시스템입니다. 용어는 많은데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미러 사이트, 거울이란 뜻입니다. 동일한 시스템, 정보 자원을 구축해 두고 서비스하는 방식, 거울처럼요. 자, 이거는 RTO 없이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RTO는 리커버리의 R, 그 다음에 타임의 T예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지금 복구를 위한 시간과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대 허용 시간, 최대 허용 시점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과 시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목표 최대 허용 시간, 예를 들어서 이게 RTO가 3시간이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복구를 최대 3시간 안에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미러 사이트는 이미 두 개의 시스템이 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이 다른 시스템이 계속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RTO가 제로인 거죠. 그래서 RTO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징,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높다. 시스템이 두 배니까요. 데이터 갱신 빈도가 높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다. 계속 두 배, 데이터 갱신하는 양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핫사이트. 원격지에 동일한 시스템과 정보 자원을 구축해 두고 원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기 상태로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자, 미러 사이트가 액티브랑 같은 개념이면 이거는 액티브 스탠바이랑 같은 개념이죠. 자, 재해 발생 시 RTO는 약 4시간 이내이다. 대기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최대 4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 이것도 어쨌든 시스템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갱신 빈도가 높은 시스템에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하나의 시스템은 이미 지금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갱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미러 사이트보다는 비교적 갱신 빈도가 높은 시스템에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웜 사이트. 원격지에 중요한 정보 자원만 부분적으로 보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만. 전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하루 이하의 주기로 데이터를 백업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해 발생 시 RTO는 몇주 정도가 걸린대요. 자,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한데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시간하고 비용은 이제 서로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드 사이트입니다. 자, 콜드 사이트는 원격지에 최소한의 기술 자원 등만 확보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성은 안돼 있는 거죠. 재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구현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몇 개월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가장 저렴한데 복구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드 사이트가 가장 비용이 저렴하지만 복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웜, 그 다음이 핫, 그 다음이 미러 사이트. 요 순서대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